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즈니스를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귀담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모실 분은요, 클린K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강정수 대표님 먼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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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클린K 미국 지사장님이시죠. 이병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병철 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강은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다른 걸 켰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클린K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클린K가 도대체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와주시고요, 대표님. 네. 뭐 하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참고로 오늘 한국일보에 보시면 전면 광고로 클린K라고 해서 광고가 나간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먼저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강정수 대표님께서 클린K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가까이 좀 한번 더 와주세요. 저희 클린K에서는 네네. 운동화 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화뿐만 아니라 가방, 유모차, 카시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 메인이고요. 네. 앞으로도 아메리카에서 네. 이런 운동화 빨래방을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오신다고 그래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이제 쭉 봤는데 굉장히 호감이 가더라고요. 아, 나도 이 비즈니스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방송 들어보시면은 아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오늘 이따가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비즈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은 아주 부자 되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했는데 이 운동화 빨래방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시고 벌써 시작하신 지는 대표님이 오래 되셨더라고요. 한 3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네네. 그 중간에 그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시절에는 또 많은 그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서울 정도 같으면 한 천만 도시 중에 한 2천 개가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지금도 뭐 지방 곳곳이고 웬만한 큰곳 아니면 작은 곳까지도 다 구석구석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 제가 조금 전에 98년도 최초로부터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 이저좀 특별해요. 운동화를 빠는 빨래방. 예. 저 운동화만 하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운동화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신발 종류도 한 30여 개 가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첫째, 제가 한국에서는 네. 구두를 세탁을 한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구두 닦기만 닦기만 하잖아. 하는 것이지, 세탁을 한다, 물 세탁을 한다. 이거는, 생소하기도 하고, 아니, 구두를 세탁을 하면 네. 망가진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요령이 아니고요. 네. 기술이고요. 또 신발 종류에도 뭐 세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운동화뿐만 아니라 신발 종류뿐만 아니라 네. 가방이라든지 또는 그 유모차 카시트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진짜 좋죠. 예. 그러면 가능한 게 운동화, 구두, 그다음에 그 여자분들 어거부츠. 어그부츠, 예, 그게, 그거 참 관리 힘들어요. 예. 뭐, 겨울에 이제 좀뭐 물이라도 묻고, 특히 이제 뭐 이곳은 눈도 안 오긴 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막눈 지척한데 막 갔다 오면은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 게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하지요. 그거는 뭐 검증된 뭐 70여 개 한국에서 예. 하고 있고요. 그는 검증됐었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까지도, 그 중소도시까지도 아마 그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한국에서는 경쟁이 사실 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클린케이가 살아남고 많은 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클린케이 운동화 전문 빨래방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한국에서 오신 이 클린케이를 이제 개발하시고 최초로 시작하신 우리 강정수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www.운동화세탁.com 들어가시면 돼요. 예. 한글로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예. www.운동화세탁.com 들어가셔도 예. 아마 자세하게 또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클린케이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을 지금 이제 좀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아, 예. 그거는 우리 클린케이 아메리카 이병철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병철 대표님이 전화번호가 뭐 몇 번이 됐어? 네. 연락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토렌스에 있기 때문에 네. 310-270-1953번입니다. 네. 310-270-1953. 310-270-1953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곳 LA에는 이 운동화 전문 빨래방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시나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네. 전문 빨래방은 없고요. 네. 세탁소에서 일부, 극히 일부 좀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그 LA 쪽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그 왜 그럴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 그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전문성만 이렇게 확보가 되고 하면 네. 정말 이거 대박을 치겠다. 이렇게 또 광고만 좀 더 하면 네. 정말 이거는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네.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문에 이제 그 난 걸 보면은 말이죠. 예. 혹시 그 어느 신문이지요? 예, 한국일보입니다. 아, 한국일보에 그래요? 지금 전면으로 났는데 운동화 세탁의 혁명. 예. 운동화 자동 세탁기 출시 예. 해서 직영점 가맹점 모집합니다라고 예. 났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소자본 투자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예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보통 보면 우리 서민들이 예. 사업을 하려면 뭐 몇십억, 5억에서 10억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예. 근데 뭐 소자본을 할 것이 없을까? 그리고 네. 또 소자본을 하더라도 뭐 성공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자본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특히 이 미국 사회에서 예. 이 신발 신는 세탁소가 없고 예. 빨래방이라 하지요. 한국에서는 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 네.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안 그래도 집에 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와갖고 또 신발까지 빨으려고 하면 이건 진짜 힘든 일이고요. 아, 그 칫솔로 네. 이렇게 문질러 지워지지도 않아요. 네, 그 정말 그렇게 하고요. 네. 또 비싼 신발 샀다가 또 버리려고 하니 아깝죠. 이것도, 예, 아깝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두 가지 해결되고. 네. 아, 저는 정말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환경단체에서도 이 운동화 빨래방이 생기면 네. 정말 박수칠 일이다. 네. 네. 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뭐 환경에서도 치명적인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서 네네네. 하는 중에 지금 키워드가 뭡니까?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도 예. 뭐 지금 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운동화 이렇게 뭐야 그 소각시키게 되면 엄청난 그 공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도 되고 네. 또 미국 사회에서 또 창업 또 되고요. 네. 또 뭐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해결해 주니까 네. 정말 편치 않겠는가 예.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운동화를 가볍게 신는 게
유행이라기보다는 아예 이제 생활화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예 저부터도 이제 뭐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뭐 이제 아주 편안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도 굉장히 굉장하거든요.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주로 많이 신으시는데 지금 빨래방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화 전문 빨래방이 생긴다면은 예. 진짜 이거는 아까 저기 어떻게 헤엄친다고요? 땅 짓고 헤엄치기.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정말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은데 혹시 LA에 이렇게 시간을 오셨는데 사업 설명회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 클랜케이 아메리카 이병철 대표와 함께 네. 논의를 해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저도 어제 와서 어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뭐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앞으로 좀 잠깐 좀 제가 좀 예, 말씀을 예. 좀 드리면요. 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크니케이 아메리카 이병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저희 토렌스 지역에 네. 본사하고 협의해서 1호점 직영점을 오픈을 하고요. 오. 네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LA에 네. 우리 한인타운 우리 교민들 많은 지역에 네. 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토렌스에 그러면 네네. 언제쯤 저희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오픈을 해서 네. 또 이제 시범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정수 대표님이 계속 방문을 하셔서 네. 전문성, 기술력, 뭐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들 부합해서 네. 저희가 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운동화 크린케이한테 맡기면 뭐 이렇게 깨끗해지고 네네. 뭐 이런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를 꼭 해드릴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대표님 어떻습니까? 기술도 좀 필요하기는 하지요. 예, 당연하지요. 네, 그 기술이 지금 아까 그 핵심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기술도 그 세탁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건강 그리고 살균한다는 의미가 좀 가장 강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얼굴에 뭐 바르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하는데 이 발 건강이라는 것은 그 신발 속에는 세균들이 벌벌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왜 이거는 안 신는가? 아, 세탁소에, 옷은 세탁소에 3일 만에 가는데, 네. 아니, 신발은 안 신고요. 네. 근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 빨래방이 없기 때문에 안 신는, 있고, 네네. 또 문화적으로도, 아, 이거는, 뭐, 사고 뭐 버리지. 네. 뭐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네. 반드시 운동화는 씻어야 된다. 네. 왜 옷만 씻으세요? 예. 네. 발은 바로 뇌까지 통과를 하고 네, 영향이 예 영향이 그렇죠. 끼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올 이 미국 사회에서 네. 적어도 빨래방울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뭐 신발 빠는 게 아니라 빠는 것이 아니라 네. 발 건강과 살균을 세척을 하고 네. 살균 세척을 하는 그런 것을 좀 광고와 또 많은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운동화 전문 빨래방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클린케이 전화번호 드릴게요. 310-270-1953, 310-270-1953번입니다. 310-270-1953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설치에서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계획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기술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기술 부분까지도 다 전수해 주시는 거죠? 예, 당연하지요. 예, 기술 부분도 당연히 네. 해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운영 방식도 네. 전문성답게 네.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아메리카 이병철 대표님이 네. 또 많은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또 영업 전략들도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해서 네네. 반드시 우리 클린케이와 함께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주저하지 마셔도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 저 강은희 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뭐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 저는 이제 저 이제 클린케이 아메리카가 네. 여기 미국 전역 사회에서 이제 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화 빨래방이 보급되면서 더 건강한 문화가 이제 여기에 보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운동화, 건강한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큰 그룹 포부도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방송자들이 좀 이렇게 그 여쭤봤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미 아주 큰 대성공을 한 그런 비즈니스란 말이죠. 네, 지금 그렇죠. 막 동네 아주 작은 거 구석구석 다 이 운동화 전문 빨래방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클 걸로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엄청나게 크죠. 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운동화 빨래방도 이제 이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면은 이제 네네. 곳곳에 이제 세탁소가 생기듯이 곳곳에 이제 빨래방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맡기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 미국 사회는 또 크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왔거든요. 저도 미국에 왔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사업성을 이제 하나가 성공이 되면 엄청 많이 뻗어날 거 나갈 것이라고 예,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이제 그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네. 봤을 때 한인 분들의 상대만이 아닌 외국 분들을 상대로만 해서도 그 주류 시장 쪽으로 들어가서서도. 네. 정말 아이디어를 잘 하시면은 정말 대박 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정말 예. 정말 큰 일 한번 내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아, 예. 정말 그 한인 중심으로는 아마 그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네. 미국 주류 사회의 그 백인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 미국인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문화를 바꿔 나가면 아 신발도 신는구나라고 네. 했을 때 정말 우리도 그렇게 컨셉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우리 이병철 대표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간단히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세요? 네, 계획. 뭐 저희가 사실은 네. 뭐 한국은 이미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성이 다 검증돼 있고요. 예, 검증돼 예. 있고요. 단지 조금은 이 미국이 문화가 네. 생활 문화가 좀 뭐 빨아 신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홍보도 많이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운동화를 빨아 신기에 대한 문화 정착을 시키면서 네. 저희가 좀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대표님이 또 미국식으로 코인 자동기계를 또 네. 개발을 하셔갖고 앞으로 예. 이제 그 기숙사, 학교, 헬스클럽 이런 데도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 코인은 네. 뭐예요? 아, 예.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나 네. 보면 라운드리에 보면 우리가 네. 뭐 이불 세탁을 코인을 돈으로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학교나 헬스장이나 아까 네. 금방 이 대표 말씀대로 네. 코인으로도 세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 개발하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 클린 K 운동화 전문 빨래방이라는 이 저 사업을 하실 분들을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오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클린 K의 이 개발자이시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 운동화 빨래방을 시작하신 우리 강정수 대표님, 그리고 미국 지사장님이시죠. 이병철 대표님, 그리고 강은혜 실장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310-270-1953, 310-270-1953으로 전화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실 때 되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